여러분도 지금 보이는 IP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123456을 치면 제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겜신앙입니다. 요즘 제가 게임 분야가 아닌 곳에 영상 편집을 하느라 채널에 신경을 못쓰고 있네요. 당분간 영상 업로드를 못할 것 같아 고지드리는 김에 구글 클라우드로 바레임 서버 여는 방법을 영상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해당 영상은 리타님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제목 아래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내용이 많이 길어서 타임라인 정리해놓을 테니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로 만든 바레임 서버의 장점은 3개월 무료이며 서버 관리자가 컴퓨터를 꺼도 서버는 항상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 뒤에 유료로 전환된다 해도 다른 계정을 만들어 서버를 열면 다시 3개월 무료이며 기존에 쓰던 맵만 업로드해주면 지속적으로 한 개의 맵으로 서버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만 따라오세요. 먼저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검색해서 가장 상단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다음 무료로 시작하기 클릭 후 로그인해줍니다.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은 금방 만드실 수 있으니 계정 가입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셨으면 서비스 관약 첫 번째와 두 번째 칸 체크하시고 계속 버튼 클릭해주세요. 계정 유형을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변경해주시고 주소를 입력 후 계속을 눌러주세요. 다음 결제 옵션이 뜨는데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 결제를 직접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 결제에 안 됩니다. 저 회색 상태인 게 정상이고 굳이 클릭을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자동 결제가 활성화되니 그냥 회색 상태로 냅두세요. 개인 정보 및 인증 입력 후 계속.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 정보 입력하시고 무료 평가 판 시작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환영한다는 문구와 함께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친절하게 닫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좌측 중간에 컴퓨터 엔진 클릭해주세요. 그럼 API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바로 사용 눌러줍니다. 여기서 생성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40초 걸렸습니다. 기다리면 VM 인스턴트 페이지가 생기고 인스턴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뭔가 복잡한 게 나왔지만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name is free 라고 적을게요. 라벨 건너뛰고 위치 지정 서울, 서버는 셋 중 아무거나 해주세요. 다음 머신 구성, 시리즈는 그대로 두고 머신 유형만 vCPU 2개 8기가 메모리로 변경해줄게요. 기존 vCPU 2개 4기가 메모리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안정성 있게 갑니다. 그 밑에 체크박스는 그냥 넘어가고 부팅 디스크 설정해줄게요. 변경 눌러주면 설정창이 뜹니다. 운영체제 유번트 선택, 버전 유번트 20.04 LTS 선택합니다. 부팅 디스크 유형은 크기만 150기가로 수정해줄게요. 다 됐으면 맨 아래 선택 버튼 눌러주고 다음 ID 및 API XX 항목 건너뛰고 방화벽 체크박스 2개 모두 체크해주시고 파란색 글씨 관리 보안 네트워킹 단독 임대 눌러줍니다. 네트워킹 항목 선택하셔서 네트워크 태그 입력해줍니다. 네트워크 태그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입력 가능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방화벽 설정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important라고 할게요. 다음 호스트 이름 건너뛰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해줍니다. 위에 3개 건너뛰고 바로 외부 IP 설정에서 IP 주소 만들기 선택하면 이름 적는 게 나옵니다. 여기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이지라고 적을게요. 설명 항목 건너뛰고 네트워크 서비스 계층 표준으로 바꿔주고 예약 버튼, 나머지 다 건너뛰고 가장 아래 만들기 눌러주세요. 여기서 1분 정도 기다리면 인스턴트가 형성됩니다. 정상적으로 서버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야겠죠? 외부 IP 복사 버튼 누르시고 윈도우 플러스 R키 눌러서 실행 띄우고 CMD 입력해서 DOS 띄우고 핑 띄고 컨트롤 V로 IP 붙여넣고 엔터. 응답이 있으면 서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CMD 꺼주시고 연결 항목에서 SSH 클릭해주세요. 이제부터 명령어 입력의 연속이니까 제 영상 잠시 멈춰두시고 영상 설명란에 있는 명령어 싹 다 복사해서 메모장에 띄워두고 따라하시길 권장합니다. 기다리면 요런 창이 뜹니다. 설명란에 바레임 설치라고 되어있는 명령어들 한 줄 한 줄 복사해서 붙여넣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잘 된 건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따라하세요. 단, 복사만 깔끔하게 하세요. 빈칸이나 띄어져 있거나 두 줄 복사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차례로 붙여넣다 보면 어느새 메뉴에 들어와 있습니다. 3 치고 엔터, 1 치고 엔터,
Y치고 엔터. 서버에 바레임 인스톨 시작한 겁니다. 설치가 다 되면 스팀 XX에 필요한 비번 칠하는데 나중에 다시 쓸 일 없으니 대문자 소문자 숫자 섞어서 대충 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바레임 내에서 서버 목록에 표시되는 이름을 적으라는데 나중에 수정 가능하니 대충 해줍니다. 그 다음은 맵 이름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적은 서버 이름과 똑같이 해줬습니다. 다음은 바레임에서 서버 접속 시 필요한 비번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숫자 섞어야 하고 나중에 간단하게 수정 가능하니까 기억할 수 있게끔만 만드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서버를 목록에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할 거냐 아님 IP 주소로만 접속하게 할 거냐 묻는 겁니다. 공개 서버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0을 선택해서 IP 주소 입력해야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조금이나마 쾌적한 서버 운영이 될 겁니다. 추후 수정 가능하니까 대충 하세요. 이제 서버의 맵을 생성합니다. 저는 3분 정도 걸렸습니다. 생성이 끝나면 재설치 또는 메뉴로 항목이 뜹니다. 0 누르고 엔터. 메뉴 나오죠? 다시 0 누르고 엔터. 그 다음 서버 설치 후 방어벽 설정. 명령어 한 줄씩 붙여 넣어주세요. 다 하셨으면 컨트롤 D 두 번 눌러서 SSH 종료하시고 현재 페이지는 나중에도 계속 쓰기 때문에 북마크 지정해 두시면 편합니다. 다음 내부 IP 항목에 NIC 0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방금 입력한 방화벽 설정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좌측 항목에서 방화벽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방화벽 규칙 만들기 선택. 이름 아무렇게나 적어주시고 중간 쪽에 대상 태그에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네트워크 태그를 입력합니다. 저는 아까 important라고 설정했었죠. 만약 최종 확인 때 접속이 안 되면 대상 태그 지정을 잘못하신 겁니다. 다음, 소스 IP 범위에 0.0.0.0/0 입력해주세요. 프로토콜 및 포트 항목, 지정된 프로토콜 및 포트 확인하시고 TCP, UDP 두 개 체크해주시고 둘 다 2456 짝대기 2458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만들기 클릭. 이렇게 하면 방화벽 설정 끝. 인스턴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갈 건데 아까 북마크를 설정해두셨다면 북마크로 이동하시고 설정 안 해두셨다면 좌측 상단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누르고 좌측 항목 중앙에 컴퓨터 엔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SSH 접속해서 설명란에 있던 서버 생성 후 메뉴 입장 명령어 한 줄씩 붙여 넣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메뉴 들어오셨으면 1번과 4번 각각 선택해서 최신 버전 체크해 주시고요. 모두 정상이면 0으로 메뉴 나가고 컨트롤 D 두 번 눌러서 SSH 종료해 줍니다. 이제 바레임에 접속해서 방금 만든 서버에 접속할 겁니다. 외부 IP 복사하신 후 메모장에 붙여넣고 끝에 ……2456 적어주고 다시 복사해 주세요. 바레임 키시고 게임 참가 항목에서 IP 참가 누르고 방금 복사하신 거 붙여넣고 연결. 아까 설정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 비밀번호를 안 바꾸고 계속 사용하면 비밀번호 오류가 뜨면서 접속이 안 되는 버그가 있더라고요. 바꾸시는 걸 권장합니다. 바꾸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군요. 새로운 서버에서 새로운 맵으로 모드 없이 플레이하시려면 비밀번호만 바꾸고 이대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 맵을 서버에 업로드하시고 모드도 설치해서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합니다. C언어 아시는 분들이 아니면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먼저 기존 사용하시던 맵 업로드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레인 맵이 어디 보관되느냐? C드라이브, 유저 폴더, 사용자, 앱 데이터, 로컬 로우, 아이언 게이트, 바레인, 월드 폴더 안에 보관되는데 복잡하니까 시작에서 앱 데이터 치셔서 들어가는 걸 권장합니다. 들어오면 본인이 사용 중인 맵들이 보일 겁니다. 찾기 편하게 사용할 맵에 db, fwl 파일만 복사해서 찾기 편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뒤에 old 붙은 건 필요 없습니다. ssh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 누르시고 파일 업로드 클릭. 아까 따로 옮겨두었던 파일 두 개를 각각 업로드해줍니다. db 파일은 용량이 커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업로드가 두 개 모두 끝나면 파일이 잘 업로드 됐는지 위치 확인 명령어에 있는 항목을 붙여 넣어줄게요. 여기서 cd는 액세스를 의미하고 슬러시 홈은 해당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l을 두 번 입력하고 엔터 치면 현재 폴더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나열해줍니다. 제 사용자명이 겜신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모두 각각의 사용자명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cd 슬러시 겜신앙을 입력해주고 l 두 개 엔터. 업로드한 맵이 잘 있죠. 이걸 구글 서버 맵 폴더로 이동시켜 줄 겁니다.
파일 이동 명령어는 sudo env를 사용합니다. 맵 이동 명령어를 사용하되 본인 사용자 명과 맵 이름 부분은 직접 수정해서 붙여넣기 하셔야 합니다. 내용 수정하시고 복사해서 붙여넣어주면 해당 폴더로 이동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파일 두 개 옮길 명령어를 각각 메모장에 적었고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어줄게요. 그 다음 L 두 개를 입력해봤더니 사용자 폴더에서 맵 파일 두 개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제대로 이동이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cd 서버맵 폴더 입력해서 L 두 개 입력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easyway는 제가 처음 생성할 때 만들어진 맵 파일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활성화된 맵 이름과 기본도 다시 설정해 줄 겁니다. 설정해 주기 전에 서버 생성 후 메뉴 입장 명령어 복붙해서 메뉴로 들어갑니다. cb치고 엔터, y 엔터, 서버 정지시키고 다 됐으면 0 엔터로 메뉴에서 빠져나오세요. 맵 정보 명령어를 붙여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현재 서버에 활성화된 맵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곳을 수정해야 하는데 수정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현재 보이는 창을 전체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둡니다. 뭔가 잘못됐을 때 다시 전체 드래그해서 붙여넣기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요. 자, 수정 들어갑니다. 쉬프트 땡땡 누르면 수정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방향키로 수정할 부분으로 이동해 줄게요. 저는 맵 이름과 비밀번호를 수정할 겁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을 양쪽 쌍타 한 표만 남기고 딜리트 키로 지운 후 좀 전에 업로드한 맵 이름을 적어줍니다. 현재 보이는 첫 번째 내용은 서버 목록에서 보이는 이름인데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맵 이름이랑 똑같이 적어둘게요. 그 다음 월드 수정하시고 그 다음 비밀번호 123456으로 설정할게요. 다 됐으면 ESC 눌러서 수정 모드에서 빠져나오고 땡땡 WQ를 입력합니다. 최하단에 표시될 거예요. W는 저장, Q는 나가기인데 만약 뭔가 잘못됐으면 그냥 땡땡 Q만 입력해서 나가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 다시 서버 생성 후 메뉴 입장 명령어로 메뉴 입장, 13 엔터, Y 엔터로 서버 가동해줍니다. 다 됐으면 0 엔터로 메뉴 나가고 Ctrl D 두 번 눌러서 SSH 종료 후 바레인 켜서 제대로 활성화 됐는지 테스트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이는 IP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123456을 치면 제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맵을 바꾸지 않더라도 비밀번호 수정을 권장합니다. 비밀번호 오류가 뜨는 버그가 종종 있거든요. 마지막 단계, 모드 설치입니다. 사실 서버에는 모드 설치가 필요 없고 바레인 설치 폴더에만 모드를 적용해도 문제없는 모드들이 많지만 저는 특정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튕기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컴에 깔린 모드를 그대로 서버에도 적용시킬 겁니다. 모드는 다양한 곳에 존재하지만 저는 넥서스를 이용합니다. 가입만 하면 모드들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자료도 많기 때문에 애용하죠.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원하는 모드를 쇼핑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 설치되는 볼텍스를 이용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직접 패치하는 게 익숙해서 일일이 다운받아서 하나하나 적용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도 좋습니다. 설명이 길어지지만 모드를 말할 때 바레인 플러스 모드에 대한 걸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드는 다른 모드를 적용할 때 기반이 됩니다. 다만 이 모드를 중심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정말 기반으로만 쓸지에 따라 손을 봐줘야 합니다. 이 모드는 메모장으로 각종 수치를 바꿔서 자신만의 바레임을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때 상대방이 해당 모드를 깔지 않으면 함께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즉 서버에 바레인 플러스 모드가 적용되었다면 해당 모드를 깔지 않은 사람은 서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는 모드도 쓰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모드 없어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따로 손을 봐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 해당 모드를 정확히 다루는 방법은 다른 분의 영상을 참고하시고 저는 이걸 왜 설치해야 하는지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넥서스에서 바레인 플러스 모드를 다운받고 압축을 풀면 폴더와 파일들이 나옵니다. 설치 폴더 여는 방법은 스팀 라이브러리에서 바레임 우클릭 관리 로컬 파일 보기 누르시면 돼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바레임 설치 폴더에 붙여 넣어주세요. 이러면 기존 설치 폴더에 없던 배피넥스 폴더가 생겼을 겁니다. 이 폴더가 다른 모드 활성화까지 관장하니 반드시 깔아줘야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바레임을 켜면 메인 화면에 바레임 플러스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서버로 들어가겠습니다. 호환 오류가 뜨죠. 한 가지만 만져주면 모드를 적용한 상태에서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배피넥스 폴더에 있는 플러그인스 폴더에 들어가서 바레인 플러스 DLL을 삭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삭제해주고 제접해볼게요.
메인 메뉴의 플러스 사라졌고 제 서버도 잘 접속됩니다. 서버도 바레인 설치 폴더에 깔린 모드를 적용해주면 좀 더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SSH 들어가서 서버 생성 후 메뉴 입장 명령으로 메뉴 입장. 자신이 바레인 플러스 모드를 쓸 거면 18엔터. 아니다, 플러스 모드 빼고 다른 모드들만 적용시킬 거다 하면 19엔터. 저는 플러스 모드 안 쓰니까 19 선택할게요. 그럼 다른 메뉴가 뜰 겁니다. 1엔터, 설치 끝나면 2엔터. 상단 모드에 삽 가능 확인하고 0엔터로 빠져나옵니다. 메인 메뉴에서도 빠져나왔으면 제 바레인 설치 폴더와 일체화 시켜줘야겠죠? 이 많은 모드들을 일일이 한 개씩 넣으면 아주 귀찮고 오래 걸리고 손도 많이 갑니다. 데피넥스 폴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폴더별로 압축해서 서버에 업로드 시킬 겁니다. 데피넥스 폴더 통째로 압축해서 서버에 풀어버릴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냥 파트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귀찮으신 분은 원리와 명령어만 이해하고 압축된 데피넥스 폴더 통째로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압축 파일 업로드가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모드 적용 명령어를 쓸 건데 그대로 복붙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폴더 또는 파일 이름을 수정해야 하니 이해하세요. 수도 짝대기 i는 관리자 모드 같은 거니까 SSH를 처음 열었을 때 한번 치셨다면 계속 칠 필요 없습니다. 업로드가 빠짐없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d/home/ 본인 사용자명 입력하고 L2개 엔터. 이제 이 파일들을 각자 위치로 옮겨줄 겁니다. 압축 파일을 옮기지 않고 지정한 위치에 압축 푸는 명령어가 있는데 뭐가 어쩌네 저쩌네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냥 압축 파일을 지정 위치에 옮겨주고 그 자리에서 풀어줄 겁니다. 메모장에 복붙하신 명령어에서 본인 사용자 명과 이동시킬 파일명을 수정해서 SSH에 복붙하세요. 한 개 이동시키고 압축 풀고를 반복할 겁니다. 옮긴 폴더 위치로 가서 L 두 번 쳐보고 잘 이동됐는지 확인. 언집 파일명 입력하셔서 압축까지 풀어주시고 나머지 압축 파일도 동일하게 반복해주세요. 다 하셨으면 반드시 서버 생성 후 메뉴 입장 명령어로 메뉴로 가셔서 서버 재부팅 해주셔야 합니다. 14엔터, Y엔터, 리스타트 되었으면 0엔터로 나가고 Ctrl D 두 번 눌러서 SSH 종료, 서버 접속하시고 모드가 적용된 서버를 즐기시면 됩니다. 분명 저랑 동일하게 제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실행 오류나 문제가 생기는 분들 계실 겁니다. 대부분 오타 또는 잘못된 순서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럴 땐 영상을 빠르게 건너뛰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면서 다시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저도 리타님의 글을 그대로 보고 했음에도 처음 할 땐 문제가 많았거든요. 다 제 실수였지만 정말 여러 번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는 한도 내에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